팔레스타인과 비긴 뒤 김민재는 축구협회를 향해 야유를 퍼붓던 팬들 앞으로 걸어가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이후 단체 인사를 하지 않았고 고개를 절레절레 젓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논란은 더 커졌습니다. 붉은 악마 응원단과 마찰을 빚는 모양새가 되자 김민재는 기자회견장에서 일단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의 발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지만 행동은 분명 경솔했다고 사과했습니다. 말한 거에 대해서는 저는 잘못했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근데 이제 그 이후의 행동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잘못했다고 생각을 충분히 하고 있고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네. 충격적인 무승부에 야유 논란까지 잡음이 계속된 가운데 홍명보 감독은 승리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웨이 경기고 어려운 조건이지만 승리를 한 거 위에는 다른 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내일 경기는 꼭 승리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그 초점을 승리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1차전에서 경기력에 아쉬움이 컸던 만큼 홍 감독은 선발진의 변화를 줘 오만의 공세에 맞서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태현입니다. 어젯밤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팔레스타인전. 경기 종료 직후 김민재 선수가 뭔가 작심한 듯 응원단을 향해 걸어오더니 두 손을 들어 자제해달라는 듯한 손짓을 취합니다. 맨 앞쪽 열에서 촬영한 영상을 보니 김민재 선수는 선수들만 응원해달라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선수가 다가오자 함성을 지르며 반기던 일부 응원단은 갑작스런 자제 손짓에 당혹감을 느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김 선수는 축구 팬들을 향해 인사를 할 때는 허리를 깊이 숙였지만 붉은 악마 앞에 왔을 때는 주장인 손흥민의 인사구호에 고개를 숙이지 않고 발걸음을 돌리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취재진과 만난 김 선수는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 이같이 답했습니다. 시작부터 저희가 못하지 않았잖아요. 못하기를 바라고 이제 응원을 해주시는 부분들이 조금 아쉽고 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 취재진이 축구협회나 홍 감독을 향한 야유지 선수들을 향한 게 아니지 않냐고 반문했지만 김 선수는 야유가 아쉬웠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사실 이제 뭐 경기장에서는 저희가 이제 딱 시작하기 전에 그게 들리니까 그게 아쉬워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어제 경기에서 붉은 악마 응원단은 시작 전부터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정 회장과 축구협회, 홍명보 감독을 규탄하는 플래카드도 내걸고 홍 감독이 중계화면에 잡힐 때면 어김없이 야유를 보냈습니다. 응원단은 경기 내 선수들을 응원하며 주요 순간마다 환호와 아쉬움을 나타냈지만 정 회장과 홍 감독에 대한 규탄 함성은 계속됐습니다. 김민재는 이 같은 야유가 선수들의 경기력에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뜻에서 아쉬움을 나타낸 것으로 보이는데 마치 팬들과 대치한 듯한 모습을 두고 주장 손흥민은 적절치 않은 행동이었다며 즉각 지적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김민재를 언급하며 그런 케이스가 다시는 나와서는 안 된다며 홈에서만큼은 우리가 스스로 적을 만들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손 선수는 저희가 상대를 무너뜨리는데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지 팬들 입장에서도 생각해보시고 많은 응원 부탁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2026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팔레스타인전이 열린 상암 경기장. 홍명보 감독이 화면에 뜨자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의 수많은 홍명보 감독입니다. 환호성을 지르던 관중들이 일순간 야유를 보냈습니다.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 폭발한 팬들의 분노가 홍 감독과 정몽규 축구협회장에 대한 야유로 표출된 겁니다. 응원과 야유가 뒤섞인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경기 내용마저 졸전을 면치 못했고 홍 감독은 데뷔전에서 팔레스타인과 0-0으로 비기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10일 오만전을 치르기 위해 현지로 떠난 홍 감독은 첫 훈련을 앞두고 취재진을 만나 당시 상황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는 처음 겪는 일이다 보니 아무래도 당황스러운 점이 없다고는 얘기할 수 없겠다며 비난이야 감독이 받으면 되는 거지만 우리 선수들한테는 응원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경기장의 일을 거기까지 연결시키는 것보다는 선수들이 조금이라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한 항의 표시를 선수들이 뛰는 경기장에서 표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을 에둘러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홍 감독은 앞서 팔레스타인전 종료 직후에도 팬들의 비난은 자신의 몫이라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뭐 아무래도 그런 장면들 뭐 쉽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하지만 뭐 지금의 상황에서 뭐 충분히 팬들의 마음도 이해를 하고요. 또 그거는 또 제가 앞으로 또 견뎌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기 직후 팬들과 설전을 벌이는 듯한 모습을 보였던 김민재 선수에 대해선 김민재는 항상 팬들에게 감사하면서 팬들의 응원에 힘을 받으며 뛰는 선수라며 어떻게 보면 나에 대한 이런 것들 때문에 라고 안타까운 심경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어 나도 이런 것들은 처음 경험하기 때문에 지난 경기 분위기, 흐름, 선수들의 생각 이런 것들이 또 다음 경기에서는 어떻게 이어질지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좋은 경기 결과를 만드는 게 내 역할이기 때문에 선수들은 너무 불필요하게 다른 생각하지 말고 경기에만 집중하기를 바란다는 소망을 드러냈습니다. 대표팀은 한국 시간으로 10일 밤 11시 오만과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B조 2차전을 치릅니다.